아름다운 계곡과 폭포를 품고 있는 첩첩산 중 오지 중의 오지 응봉산 덕풍계곡입니다. 덕풍계곡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의 경계에 있는 해발 약 999m 응봉산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총 길이가 14km에 이르며 기암 계석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산세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야, 눈을 떼내야 뗄 수 없는 또 아름다운 전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국내를 대표하는 오지 계곡 트레킹 코스로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런 철제 다리가 없었어요. 네. 지난 2018년부터 위험 구간 대부분에 철제 계단이나 난간 등을 설치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수월하게 오지 계곡 탐방에 나설 수 있게 했다는데요. 와, 철제 계단 봐봐.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계곡도 이렇게 보시면서 기가 막혀 잔잔한 모습. 협곡 풍경은 물론 깊고 청정한 계곡물이 매력적인 이곳은 산도 하늘도 바람도 모두 들러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덕풍계곡까지 왔는데 계곡 따라 걸으면서 힐링하는 이른바 계곡 트레킹을 빼먹으면 섭섭하겠죠. 자, 한번 들어갈까요? 시원함을 넘어 오싹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계곡 트레킹. 야, 이 계곡 트레킹의 묘미가 또 이런 데 숨어 있었네요. 에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발밑에 네. 이 돌들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네. 천천히 조심히 가자고. 네네. 예. 잘 정비된 길도 있지만 계곡 트레킹만의 묘미를 만끽하기 위해 조금은 험난한 길을 선택한 세 사람. 힘은 들어도 곧 첫 번째 고지가 눈앞입니다. 자. 인형수 3, 자, 2, 1, 가! 도착! 와! 약 30분 만에 도착한 덕풍계곡 제1용소. 보기만 해도 시원할 뿐 아니라 검은 벽이 소를 둘러싸고 있어 은밀하고 압도적인데요. 용소 위로 흐르는 폭포 소리 또한 제법 우렁찹니다.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 더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곳 덕풍계곡 탐방로는 2005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용소 입수 금지, 비박, 취사 금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폭포 물줄기 소리에 귀가 호강하는 제1용소. 아니, 이 용소는 더 궁금해요. 제1용소에서 마주한 비경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제2용소를 향해 떠납니다. 제2용소로 가는 길에는 제법 수심이 깊은 곳도 있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보니 협곡은 점점 거칠어지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길이 없으면 이렇게 계곡에 몸을 담그고 가기도 해야 하는데요. 한 굽이 돌수록 점입 가경. 말 그대로 덕풍계곡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경치가 좋은 건 물론이고 야! 점점 재미도 더하는데요. 마침내 약 3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른 세 사람. 응봉산 덕풍계곡 제2용소는 제1용소보다 폭포가 높고 웅덩이가 넓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물놀이 한번 해야죠, 선배 씨. 아니, 아까 다 빠졌는데 뭐 또 물놀이에요. 아, 진정한 또 몸을 다 적셔야 네. 또 물놀이 아니겠습니까? 자. 계곡 트레킹 여름 특집이잖아요. 그렇지, 여름 특집. 와우, 여름인데! 열심히 하자. 계곡 트레킹으로 힐링을 했다면 이제는 신나는 물놀이에 빠져볼 차례. 이 여름이 가기 전 가보지 못했다면 섭섭할 덕풍계곡.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면 누구든 동심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 더위를 씻어내듯 도시에서의 고민과 스트레스도 씻어내기 충분합니다.